일단은 버프도 좀 있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예. 오 다시 프롤로그 부를 부분인 것 같아, 그죠?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어. 프롤로그 이후에, 어. 빵, 빵, 빵 했고, 빵, 어. 뭐야. 안 돼. 난, 못하겠어. 뭐야? 선생님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설마? 못하겠어. 난, 이것만큼. 도저히 미안해 선생님 미안해 나는 이건 뭐야 나는 아하 결국 선생님한테 쏘는 거는 어려웠었구나 어 마치 짐 레이러가 어 캐리걸에게 어, 쏘려고 했었던 것처럼 어 이런 거 뭐라는 거 아니었어 어허. 자, 결국에 프레아 판테스 일단 쓰러졌어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예. 색채에, 어, 시로코도 쓰러졌고요, 예. 프레아 판테스 팀, 그리고 다른 시간대 시로코씨도 쓰러졌습니다. 이길 걸까요? 저희가? 아, 그런 것 같네. 어째서. 분명 경험은 훨씬 내가 더 많았을 텐데 싸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싸웠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부족했던 걸까 아직 더 무언가가 자 그래서 선생은 예, 쓰러진 시로코에 다가가네요 예. 그래 어떻게 할까 어 자. 진짜 시로코는 해. 선생님. 괜찮아. 정인 시로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뭐야, 총으로 그냥 쏜다는 거 아니었어? 자, 그럼 그래가지고, 해. 시로코를 믿죠? 자, 그냥 일으켜주네요, 예. 아,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듯이, 선생님. 무슨 말을. 자. 그럼 이제 알려줬으면 해, 시로코. 무엇을? 자, 무엇을? 자, 프롤로그에서 이후 얘기 나오겠죠, 이제?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어, 뭐야? 라고, 어.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말했잖아. 나는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 세상을 멸망시키고, 선생님 죽이고. 방주를 위해서.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예, 선생님한테 총으로 쐈다고 해도 어떻게 되지 아시죠? 예, 똑같아. 그 제임스 레이러가 어, 캐리거 죽이려 했었다 이 말은 어, 결국에 예, 방향을 돌려야 했었다는 거. 총구 방향을. 어. 이번에 다른 시간선의 세계까지 멸망시켰다. 그러고 나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냐고 묻는 거야?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을 멸망시키는 나에게? 자, 이 질문에 과연 대답해 줄까요? 선생, 시로코는? 자기의 시대 답. 대답을? 자, 다른 시간 세계선에 대해 이야기인가요, 설마? 선생님은 학생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 결과를 배신다이도? 어, 아닌가?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어째서, 선생님 어째서 그렇게. 뭐야, 학생을 믿는 것이 선생이 할 일일까? 자, 시로코 얘 답도 없죠, 예. 선생님, 저희가 도착했어요! 응, 돌아왔어요, 선생님! 얼른 손 줘! 곧 이게 폭발할 거야! 여긴가? 선생님 있는 곳이? 호쇼 선배, 모두들! 시로코 짱 기다려, 했는데! 어라? 자, 또 다른 세계에서의 시로코르볼의 호신을 바로 보죠, 예. 나는. 한번 본 적 있었죠, 물론, 예. 자.
갑자기 모든 걸 지나치죠. 예, 주말부터. 예. 결국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시로코는 울고 갑니다.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결국에 무너지고 마네요. 예. 이렇게요. 아하.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 정신이.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소리 때문에 지금 그랬다가 좀 위험할까요. 지금 얘기하지 못한 게 대놓고 녹음하는 대놓 방송 대놓화 방송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아침에 하면 좀 위험해요. 예. 아하. 결국 울음볼까지 터지고 말해요. 예, 호시도는 예. 아 여기 있다 삼방인들이구나. 어쩌 시로코도 할 말 없고요. 예. 결사 나 때문에 내 탓이야. 내가 있어서 세계가 멸망했어. 그런 걸 할 적이 없는데. 아하, 오. 이게 이게 그 다른 세계의 시로코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건가? 이런 결말 바라지 않았어. 선생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어우 미안해. 난 그런 끝까지도 못할 반쪽짜리라서 미안해. 그치만 난 무리야. 안돼. 더 이상 내 탓이야. 이 모드는 내가 아비도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없었으면 나만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다면 그때 그걸 받지 말걸. 아하, 뭘 바라는지 아시오? 그 목도리요. 죽었으니까 배가 고파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하지만 따뜻해서 좋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려서. 더 이상 추운 건 싫다고 생각해버려서. 외로운 건 싫다고 생각해버려서. 라고 여기까지요. 이게 그 과거에 있었던 시로코였죠. 예, 그 당시에 내 실수였어. 그때 그 목도리 받지 말고 그냥 사막 어딘가로 가서 죽어버렸어 했어.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그랬다면 조금만 내가 더 빨리 그랬다면 선생님은 모두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라고 지금 자책을 하죠 결국. 예. 미안해 하고 미안해란 말까지. 선생님을 죽이고 세계를 멸망시키고 선생님께 색채 노출되어 버려서 선생님 나를 여기 있었어. 모든 색이 없어져. 아 그럼 선생님도 색채 접촉했다 얘기구만. 원래부터 그죠. 아하이. 그래서 프레다 파테스가 되노.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나는 하면서 예. 자 이걸 지켜봐. 대치결을 보죠. 예. 이건 대체 무슨 말이야 저거? 설마 저건 다른 시간대 시로코가 겪었던 일인 것 같아. 어허. 네? 뭐야 그게 세계가 멸망? 선생님이. 자, 아직 호시를 계속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선생은, 예. 시로코, 너는. 계속 고통받고 있었구나. 계속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예. 그래 이제 알 것 같네. 저 시로코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지금의 선생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 자 그 얼굴 그 표정 시로코면 절대로 하지 않는 눈빛. 하지만 그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라고. 오, 자 익숙한 느낌인데 뭘까? 어디서 봤더라.
저놈과 똑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 누구였더라? 알아봐도 좀 훨씬 더 지금 왜 머리 굴리고 있어요? 왜? 아! 생각났다! 뭐야? 누군데? 누군데? 어? 여기 있었군요. 어? 이거 과거 얘기 갑자기 훨씬 더 해? 어. 자, 정말이지. 한참 찾았잖아요. 저 아이오르스 볼수, 왜 그래? 유배 선배. 설마. 그러고 보니까 그, 에덴 조약 때도 보면은, 그, 희나가, 그, 호시노의 그 선배의 시신을 봤다고 했잖아요, 예. 설마, 그 선배가? 라는 말이 돼요, 어. 그걸 본 제물 좀 밖에 희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호시노였고. 허허. 뭐야? 나였어. 어디서 본가 했더니, 내 모습이었네. 하하. 그니까, 이 시우쿠 선배는, 그니까, 다른 세계에서 온, 그런, 거죠? 어, 나야. 방제 다트 해석 능력이, 사실은, 어, 그치만, 그렇다는 건, 이 시우쿠는, 나에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일지도 몰라. 나, 나는 그 목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어쨌더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어, 목도리가 없었죠, 예, 생각해보니까, 어. 모르겠어. 그거 언제 잃어버린지, 기억도 나지 않아. 무척 소중한 것이었지. 어째서, 아하이. 호시노 선배가 죽은 뒤였던가. 아하이, 그, 다른 세계에서는 지금, 호시노가 죽은 거라니까. 그니까, 그, 아마 그, PVP판에서 보셨던 분이라면요. 아비도스 대책위원회들이 이름표라고 해야 하나? 이름표들이 그, 땅바닥에 떨궈져 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설마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니, 야. 허허이. 그래가지고 시로코 지금, 그, 정신이 완전 뒤틀려버렸다는 게 느껴지네. 어, 이 헤일로처럼 말이요. 세리카가 행방불명된지. 아, 세리카도 행방불명된지고, 그리고, 아야, 내 생명이 진짜 뒤틀 이거 갑자기 나를 할 말 없었는데 이거? 어 점점? 아니면 노노미가 아리디도 딴지 그렇게 듣다 연락을 받았을 때 아니면 선생이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소식 들었을 때 노노미도 예 이거 보니까 사망한 것 같고 지금 일단 내용 보여줄게요 지금 예. 지금 보면은 세리카가 행방불명 된 거라, 어, 호시노가, 어, 사망, 어. 이것도 이제 사망이지, 아야네 사망. 그리고, 노노미가 이제 아비조스한테, 어. 아마 이것도 행방불명 플러스, 예, 사망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선생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어, 죽음을 당했을 때, 어. 그래가지고, 예, 아니, 저기 이제 중상해봐가지고, 예,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어. 허허. 모든 게 지출했었구만, 어. 언제였더라? 난 언제였을까? 자 이제 다른 세계에서의 뉴스 얘기네요. 자 샬레 선생님이 죽대 빠진 뒤에 벌써 75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파괴된 샬레 건물에서 선생님의 소생 가능성이 여러 축축이 난무한 가운데 의사들은 자 한편 키프토스에서 오늘도 불가사의한 하면서, 예,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는, 시로코는 혼자서, 예. 아. 지금 이제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 눈빛 보세요, 예. 예전에 활기가 있어서 그 눈빛하고 좀 달라요, 예.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 학교에서 학교의 빛 아직도 안돼 내가 힘내지 않으면 혼자서도 힘내지 않으면
그렇지만 에, 이미 무너져버린 정신이에요. 힘들어하고 있지, 있겠지. 어, 선생은 아니 시로코는.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리고 선생은 지금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지금 어, 행방불매 74일 경과 크로비 세리카 보면서 아마 세리카 행방불매 돼가지고 그런 거겠죠 지금 어. 그리고 선생이 아 노노미 카드구나 어. 노노미도 행방불매 된 걸로 사실상 어. 아이고야 나는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서 스포 긴급 스포입니다. 자, 긴급스 뭐, 어쩌 선생님, 어, 사망했겠죠, 예. 어, 뭐, 아니야? 뭐지? 그 사건은 선생님 일식일 뒤에 101세 지금 병원에서 긴급스 발표했는데, 생각해서 이것이, 의료진을, 의료진 측에서는 선생님은 더 이상 호전되지 못하여 소생불가 판정을, 더 이상 연병, 명 치료는 무의미하던 의사들이 아! 지금 저를 키웠습니다! 이제 캐모토스! 라고 하면서 예. 이제 됐어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 아... 아 목도리가 아, 그렇구나 그래 하하 아, 결국 이게 PV에서 나왔던 이 장면이야, 그치? 아하. 야. 모두가 행방, 죽거나 행방불명되어. 모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어. 그래요. 어. 아유. 앞이 잘 보이잖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상처 짓게 치워져서, 며칠째 악을 못 자서, 아니면, 기대하면, 나는 이렇게 나는 어 끝이구나 아 그렇네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행이야 하지만 그런 거라면 나는 선생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하겠죠. 예. 어째서 여기에 존재한 걸까? 아하, 어째서 존재한 걸까? 허허, 결국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네요. 예. 아, 응, 그런 거였구나. 나도 모두도 고통받기에 태어난 거였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시로코는, 예. 색채가 이렇게 접촉되어버렸대, 이거구만, 어. 자, 그, 아, 무명사자 있다, 나타나고, 마침내 색채가 저승의 신과 접촉했다. 색채에 의도한 것이 고통이지, 죽음인지 알 수 없다. 이것으로 마지막 단계이지. 잊혀진 신들을, 이 세계에서 축조할 수 있게 됐다. 이 세계에 종말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이다. 이름이 없게 불릴 수 없고 불릴 수 없으니 존재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색채를 끌어들인 것은 그 수많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답이었다. 사제는 언제나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소유하는 법. 그러니 여기서 새로운 승부를 맞이하리라. 모든 존재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다고만 어. 아누비스를. 뭐랄까, 시로코드가 그 모티브하고, 그 아누비스하고 그 저승의 신이랑 모티브가 되게 있다고 하죠. 예. 너는 이제부터 색채를 현재 너 자신의 공포를 이 세계에 더 쉬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에게 죽음도 안식도 허락되지 않을까. 색채 인도자 되어 모든 존재를 멸망시켜 될 때까지 모든 시야가 모든 공간에 모든 이천이 신들이 소멸할 때까지 그렇게 키모토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나왔다 이거 맞지? 그쪽 세계에서 저게 뭐야! 안돼! 그리고서 시민의 대혼란에 빠졌고 왜 그렇게 해서 예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 또 다른 세계의 선생은 예 눈을 뜨는데 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자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몸에 연결된 호스 여러 장치를 뺀다 와 그래서 모든 거 빼 선생님 어떻게 지금 선생님 움직이는 거 커녕 의식이 도는 것도 불가능한데 자 어떻게 말해보죠 예 지금 말할 것도 보는 것도 힘든 겁니다 이거 얼굴 만져세요 강제 플레이트 수십 개로도 지금 가시니 아하이 중상을 입고 상황에서 몸을 일으켜면 지금 힘들 텐데 그치 아 그럼 다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오 으아 또 도망쳐 하면서 예, 환자를 놔두고 가면서요 예. 자 그리고 침대 옆에 시체 상자와 중요한 물건도 챙기고 그리고 전원을 켜보네요 자 생체인지 완료 선생님 확인 명령해 주십시오 선생님 자 저거 이제 헤아릴 얘기하죠 예. 명령 확인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의 누가 기구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오, 상자. 상자의 주인이 오고 있다. 저자를 이미 끝난 게 아니었던가? 저승의 신은 저자를, 저 상자를 상대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가 해야 하는 능력이도 한계였다. 불안자 몸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 상자다. 상자부터 파괴하라! 저자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라! 그건 맞았어요. 저자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시로코는 선생을 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못 죽였죠, 예. 이렇게 파괴했다만, 이제 선생님을 지킬 수는 없어. 선생님. 이걸로. 이거를 전부 끝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한테 총을 쐈다만, 아시죠? 결론적으로 쏘지를 못했죠. 예, 결론적으로. 안 돼. 난, 못하겠어. 자. 이제 더 이상 몸이. 선생님,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하고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거, 안 돼! 색채가 선생님을!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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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 돼! 자, 결국,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색채하고 접촉해버렸다, 이거죠, 예. 선생님은 저 색채 때문에. 아, 시로코 어떻게든 선생님 막아내려 했습니다만, 예. 결국, 예. 이렇게 되고 말해요, 예. 자! 이건! 프레파티스 다시 열성이 시작한다, 선생님! 아, 결국 이제 2차도 예고사 한다고? 야, 큰일 난 얘기야, 이제, 어떻게, 이런 힘이, 안타신의 반기에 모든 데이터가, 모든 에너지가 프레파티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프레파티스 전자들은
자, 무력화 시켜야 돼요, 해. 결론적으로 해. 자, 한편! 지금 방주에 모두, 지금 한 곳에 모이고 있어요. 저기 서 계세요. 플레이어 판타지 에르냐 축제장 같아요. 우짜 피시 몬톡시 프라자인 있어. 막차를! 이제 와서 첩폭 시커스가! 더 기다렸어. 지금 시커스 가는데 모두가 불꽃불 될 거야. 하자, 아직 시커스 구치 완성되었어요. 지금 기도한 프라자에서 저희가 탈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지 몰라요. 미신 연구야, 깨이경과 지금 관제실 도착했어요. 저쪽 선생님 지원한 전투 발휘 예정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 린을. 어떻게? 잡폭 버튼 눌러? 린 선배. 리오 회장. 아, 듣고 있어. 다시 하겠지만. 당신의 반대 탈출시켜서 준비해 끝나기만을? 사회자가 원할 때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그렇게 동작해. 방주 내부에 있는 사람을 지상의 좌표에 공간 조회시키는 거야. 이미 심해진 몇 번 틀려봤어. 그거 문제였어. 탈출시켜서 휴수도 연계에 있는 이들 수만큼 확보해두고. 선생님께서 23명이니까. 23번이겠네요. 그래. 총 23번. 아하, 예, 23번! 주의 점령. 방주 연산 기능을 이용하는 거라 대세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돼. 한자 방주가 파괴된 뒤에는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곳에 있는 모든 현 상황을 전달해주세요. 지금 방주 폭발과 빠르게 탈출시켜서 이 상황에서 탈출하라고! 네! 제가 전달할게요! 그럼 아타시의 방주 잡폭 시커스 기도합니다. 잡폭 시커스 기도! 자, 어쨌든 잡폭 시커스 기도했어요. 예, 꽝! 아직이에요! 더 큰 폭발이 오를 거예요! 우타 피시를 같이 쏠 거야! 이제 거기서 도망쳐! 탈출 시커스 사해! 자! 아쿠! 괜찮아! 위에서 탑자리 팔피를 팔이 껴서! 이따가 내가 도망치! 카야쿠씨! 아하이! 됐어! 빨리 탈출해! 탈출해야겠네요! 예! 고마워, 카야쿠씨! 그럼 지나이소! 자! 남은 탈출시간 23회! 자, 어쨌든 텔레포트 타죠! 예! 남은 탈출시간 22회! 아쿠 탈출해! 좋아! 이런 느낌이 한 건가? 그럼 나도! 나 먼저 빨리 탈출해! 자, 21회, 좋아! 아쿠 씨, 카야쿠씨, 카야쿠씨, 탈출해요! 단설로! 와우! 와, 우리도 빨리! 선배, 얼른 탈출! 저는 제일 마지막에 탈출했다. 여러분 먼저 탈출하세요. 리 선배! 아니, 선생님, 저기서 싸우고 있어요. 플레이 아파트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저는 여기 나와서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아, 함정은 결국에 남겠다, 요즘. 설마 이사 생각한 거 알겠지? 제가 그걸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같이 살지. 둘 먼저 내려주세요. 오. 그러나 있어. 좀 이따 봐. 네, 그럼 지나이소. 자, 남은 탈출시켜서 20회. 19회. 히말씨, 저희도. 네, 그 전에 니씨. 자, 아리아 생산방조. 아니, 빛의가 아타시의 슈퍼노발 손받았어요. 우타피시의 에너지와 연동해졌으니 한번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출력은 그때 15% 정도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빛의 그 이름을 결정이니까? 어머,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아, 그 슈퍼노발. 그냥 주포라고 불리겠다. 주포? 어머, 노잼이 씨신. 이제 가요. 그럼 니씨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히바리씨. 자, 18회, 그리고 17회,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출했고요. 예. 자, 그럼, 아이리 씨도. 아니요, 저는 리 씨한테 마지막까지 있겠어요. 아, 그러네. 아직 대체 위원회가 저기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 시로코 선배라고 해야지. 저 사람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그래, 알았어. 게임 캠프도 거기 있으니까. 뒤를 부탁할게. 네! 자, 결국에, 유카도, 어머, 뭐 할 말이 있으려는데. 말았나 본데? 그런가 보다, 리씨, 그럼 이후에는, 네, 저희는 선생님의 전투를 지원한다. 선생님, 그럼 대책위원회 모두가 게임 개발과 미션 구해? 들리나요? 이쪽 전부 터졌어요. 방송 꼭 완전 파괴될 거예요.
탈출 시켰어요, 주무세요. 빨리 탈출하자. 들고 탈출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선 탈출해서 뻗어버린 후카시부터. 나 후카시부터? 어. 아, 후카부터 보내냐? 이랬지. 어쨌든 15세였어, 예. 자, 어쨌든 플레라파테스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곳에서 저와 리시제하고 저는 탈출했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그곳의 학생들만 남았어요. 곧 방주와 초연소 폭발이지. 조심하세요, 선생님! 여전히 플레라파테스에게 방주의 모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얘기해보자. 저희를 이끄면 방주가 우주까지 튕겨나갈지도 몰라요. 어허이, 위험하네요. 어. 저걸 그대도 살리다. 지금부터 플레라파테스 말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싸움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싸움이죠, 얘! 야, 이거 어떡하냐, 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아, 이걸 어떡하죠, 야. EX끼리 보다 지금 무서운 게 있어요. 인도자의 파멸, 야. 큰일 났노라, 어. 자, 선생님. 이전에 제가 우스라 PCT의 주포로 활약질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플라파티스, 럭얼 후 주포까지 발사하는 시간을 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버텨주십시오. 자, 버텨야겠네요. 선생님, 주포 공격을 방주 살살 조아할 거요. 공격팀은 모든 학생들을 탈출시켜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와우. 그럼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겠죠, 예.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제 바로 시작이에요, 지금, 어. 와, 이 장면 보여주는구나, 어. 어쨌든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마치 그 메탈 슬러그라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야, 모두 화력을 쏘아붙네요, 예, 결국, 예. 어제 시작됐어요, 예. 야, 어떻게 하다냐. 일단은 뭐, 단 한 번뿐이 하지 마요. 어쨌든 AJ 미사일하고 다 같이 쏜다 이거지. 어, 일단은 제가 오토로 해. 저, 뭐야 잠겼어? 이거 그냥 스토리 전용인가요? 모르겠다만 어, 다 잠겼어 이거. 어. 어쨌든 해. 오케이 가자. 어, 발사. 와, 발사를 했다. 어떻게 되냐. 일단 발사했어 요전. 어. 플라파테스 쏘였습니다. 어, 쏘였어. 그런데 어우, 아! 방주 완전 파괴했다. 아저씨, 지금 당장 탈출해요. 이제 폭발이면 우주가 튕겨나거나 아니면 사전조원한테 지장으로 추락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들, 선생님들, 우리 진행해봐요. 선생님, 선생님 부탁해, 리시. 네. 자, 아양이 일단 탈출하고요. 예. 네. 그럼 저도 언제 탈출할게. 시커스 준비해놓겠습니다. 선생님, 탈출시켜도 그도 학생들 탈출시켜주세요. 시간 없어, 선생님. 방주가 완전 파괴되니까 탈출시켜야 합니다. 자, 네, 탈출시켰으니 기동은 제가 맡깁니다. 선생님, 지휘 내주세요. 자, 자, 어쨌든 따라, 어. 알았어, 알았어. 어쨌든, 예. 아, 근데 이제 한 명씩 할게요, 일단, 어. 야, 이렇게 해주고, 어. 야, 그래도 쿨다운 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미시 연결해줘, 그러니까, 어. 미시 연결할 편명, 그, 까죠. 야, 근데 이거, 예, 코스트가 좀 있네요, 그리고, 예. 세리카, 어. 그리고, 와, 1분 30초 정도, 어쨌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유즈키, 어. 와.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어, 나머지, 어. 그냥, 어, 미시 형이 두 명을 이렇게 하고, 그냥 확 남겨버릴까, 어. 야, 근데 얘 두 명을 남겨놨어, 그래요. 두 명을 남겨놓고, 어. 한번 버텨보라, 얘. 나 진짜, 미시 형을 내가 지금, 어. 할 말 많거든요, 진짜. 지금 죽고 하고, 어. 이즈미만 탈출시켜서 죽이버리네, 어. 이제 할 말 바로. 아, 그냥 이 상태에 죽어버린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응, 올려놓자, 그래도. 나중에, 어, 할 말 많대,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탈출, 어, 가동, 어.
자, 어쨌든 탈출시켰어요, 예. 그리고는, 예, 린도 같이 탈출. 그리고, 선생도 이제 탈출하겠죠, 예. 마지 한 해 남았네요, 뭐야. 오! 선생 어떻게 됐을라? 어. 어떻게 됐을라? 어. 자, 잠깐 과거 얘기, 어. 자, 일단은, 예, 또 다른 생이 된 선생이죠, 예. 자, 뭐라고 얘기하지만, 어, 안 들려, 예. 결국, 이렇게 되었나.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돼. 자, 얼리 책임을 다한다, 라고. 그래가지고, 예. 선생이, 어, 저거에, 어떻게 해요? 색채가 상대의 주인과 접촉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색채가 저자의 고통에 반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자는 숭고도, 신비도, 공포도 없다. 색채가 무가치한 존재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저자가 색채 인도자가 되겠다는 것? 저승의 신뜻이라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저 상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굳이 그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을지. 원하는 대로 너는 색채 인도자를 만들어주마. 상대의 주여. 아, 그래가지고 프레다 파테스였구만 선생님. 어. 그 시로코가 색채 더 이상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하. 너에게 프레다 파테스의 이름을 부인하. 그래서 거짓된 선생이란 말이 아까 들었구만. 어.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거 생각하지 마라. 색채 인도자는 우리들의 무명사제의 의지를 대변합니다. 그 상자의 힘은 우리가 잘 사용해주마. 너는 이 선택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예. 색채 인도자가 되었었거니. 이곳에 와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 자, 결국, 자, 선생님,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지 못했기. 내 실수 때문에. 라고, 네 실수가 아니라 싫었고. 할 말이 있었었죠, 선생님. 선생님? 자신이 살아있는 거 후회하고 책망해서 안 돼.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을 실수라고 말해서 안 돼. 죽으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며 안 돼서 안 돼. 태어난 이유가 고통받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 어떤 학생도 그래서는 안 되니까. 아, 이제 섞어. 프레아 파티스한테 선생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네요. 네. 어떤 아이의 세계가 행복이 아니라 고통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하기만 삶이 어서 빨리 끝나길 바란다면,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 세계 어딘가에서 여전히 떠도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그 세계에 책임 있는 자들 탓이 아이의 탓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있는 자가 져야 할 책임을 아이가 가져다.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렀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 예, 어른이 모든 걸 예, 책임져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네요. 그것은 언제나 아이들과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어른의 책임일. 아, 저도 사실 아이들과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어른의 책임이야. 책임은 내가 져야 만 해. 그래가지고 선생은 예, 더 이상 시로코와 색채여 하지 않도록 예,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라.
저것은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아이 같은 게 아니다. 저것은 현연한 시이다. 저것은 신비이자 공포이자 숭고이며, 저것은 빛이자 두려움이자, 저것은 절대자다. 저것은 관념이다. 저것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이의 존재다. 저건 상상계에서 표상되어 실제계로 전진하는 상징계의 가오이다. 메타포이다. No. 내가 알고 있는 건 그죠. 아비조스 대책위원회 2학년 스나오 오카미 시로코라는 건다. 나머지 근데 웃긴 거 있으니까 그냥 분위기 때문에 제가 참았어요. 예. 내 손이 닿는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의 분이다. 너는 이 선택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누나. 그렇지. 야 이게 뭐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킨다.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지킨다. 원래 지금 선생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하면 될게요. 끝나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 할지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그렇게 해서 예, 이 다른 세계 선생은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거구만. 선생님? 그리고는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예, 또 다른 세계 아로나는 저렇게 흑화대 아로나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예. 그것이 설령 모든 세계 멸망이랄지라도 프레아파트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을 듣는 선생. 제 학생들 부탁합니다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게 된 선생은 대답합니다. 스베테노 스웨토가 무진히 희난시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 이소이데 희난시테 그다사이. 소코와 모우 쿠즈레마스. 자 어쨌든 설마 선생 지조에 오와이 시마쇼. 설마 흑관이 시로코를 この シーケンスを使って 早く 脱出してください. 설마 얘를 하하 일단 누르자. 선생 그랬는데 선생은 시로코를 하하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마는 건가 선생은. 이란 말이 나오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예. 선생은 지금 학생을 학생을 대신해서 희생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가지고 예 7화로 이제 이동하게 될 텐데 봅시다. 예. 아하 자 어쨌든 일단 상황을 일단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 관계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건데 어쨌든 프레나 파티스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에서의 그 키보토스 같은 경우는 아비조스 대책위원회 등이 그 전부 다 사망하거나 그 실종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로코는 혼자서 학교 지키겠다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선생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건 확실한 건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명의 사제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시로코를 저승의 신으로 일단은 만들어내는 아누비스가 되어 있던 상황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아누비스는 선생을 죽였지. 결국 선생을 못 죽이고 어디에 쏴냐면 식대의 상대가 쏴버렸죠. 물론 그저 쐈겠지. 쐈고 그래서 선생을 죽였죠. 선생을 죽이지 못했어요. 게다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교 해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그 시로코를 지켜내려고 했고 그 시로코과 다시 색사이드의 그 삼켜질 때 선생은 프레나 파테스가 되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는 현 세계에 있었던 키보토스하고 부딪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 현 세계에서 선생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프레나 파테스가 마지막 한 말이 마지막에 그 색체가 된 시로코를 부탁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선생은 흑화된 시로코를 보내버렸죠. 지상으로.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아직은 몰라요. 여기까지는 조금만 그렇게 상황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오늘 요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 또 어떠한 얘기가 흘러갈까요? 트위치 한 번씩입니다. 팔로우만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버전에서 추천과 지켜지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블루 아카이브, 최종편이었습니다.